점수 발 떠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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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계속 들어가죠. 또 10점 얻게 되었습니다. 10점. 아 막타를 쳐야지만 10점 들어오나? 개꿀. 또 1등. 아까 3등 2등 이렇게 했거든. 이번에 1등 하네. 파이팅! 감사! 영구철님 감사. 또 온다. 1등, 예. 감사. 그, 분쟁 지역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. 그걸로 지질 수 있는. 예, 1등, 4만 실링. 3등까지만 들어가도 돼요. 4만 실링 주기 때문에. 예, 실링 바로 16만. 무조건 이 맵에서 거울만 이용해야 해요. 또 뭐야? 왜 너 자꾸 분대? 너 왜 자꾸 남 앞에 이씨? 이렇게 상자는 여기서 못 가요. 예. 여기는 이제 기간제 열리는 섬인데 실링 버는 섬. 그럴 때 욕망에서는 이제 그 금화를 버는 섬. 이런 식으로 컨셉을 차등적으로 두고 하는 것 같아요. 보니까. 오씨. 창찌르기 데미지가 뭐 만들어 놨는 거야? 실드가 거의 다 뚫렸던데? 내가 파티 실드 하고 있나? 좀 죽어라, 야, 씨. 졸라 죽네. 어씨, 아, 아프다. 설마 기습에다가 백맨은 아니겠지? 백맨은 진짜 욕 오지게 티 나올 거야. 여 어? 야 뭐야? 아, 안 보인다 안 보인다. 고대 봐서 어 선택 상자 주는구나. 매우게도 보상은 상당히 좋네. 실로겐. 아 근데 이거 티어 1이잖아 이거. 어 아니네? 아 템랩에 맞춰가지고 나오는가 보네. 들어갈 때 보상은 상당히 괜찮네. 킹슨 나온 사람이 좀 궁금하긴 한데 실로겐 선택 상자. 아 1돈. 아 경매는 없나 보네. 다행히 드랍으로 나오는가 보네. 뚱땅. 걔 이제 그 나무가 자라나면 끝. 골드 달성. 오예 골드지 10개? 떠도는 영혼 상자 부스 잡아가 나온 것들 상자 감전 면역 영혼도 아까 떴죠? 예, 예. 그 다음에 이렇게 고요한 안식처의 안식의 상자 미약인 별밤. 와 골드 봐라.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여. 우와 골드 엄청 많이 주네. 내 속성 장르. 오 이거 연계로 있네. 별밤 강력한 별밤 특화 신속 제압 특화하고 신속이라. 요건 한번 강화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. 특화 신속 아니다